휘성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임성균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된 사운드의 가수 휘성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. 휘성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울증, 조울증, 불면증, 조현병, 경계선, 인격장애, 여전히 난 인라는 글을 올렸다. 이어 휘성은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무참히 해치게 될까? 난 사실 계속 좋아지고 나아져 왔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라면서 적의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동정이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평이 과연 맞을까? 난 마음대로 살아도 라며 이번 사건에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. 아무래도 휘성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. 이날 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다. 김성수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. 네티즌들은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.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요. 이 자신을 믿어요 등 휘성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.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. 경찰은 지난 19일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, 법원이 받아들였다. 김성수는 이날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.